내 이름은 짤잔디. 오늘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 기가 고등학교로 전학을 왔다. 무슨 소리지? 무슨 일이야? 저 사람들이 누군데 다들 난리야? 너 몰라? 우리 고등학교에서 제일 유명한 꽃미남 메인보드 오빠들이잖아. 줄여서 알트F4. 저기 가운데 있는 힙하게 생긴 사람이 어익 선배. 왼쪽에 있는 놀 잘하게 생긴 사람이 엄마 선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축구 잘하게 생긴 사람이 어엘 선배야. 에? 꽃미남 메인보드? 그럼 저 오빠들은 사람이 아닌 거야? 아니, 사람이지. 메인보드라며? 응, 메인보드야. 사람이라며? 그냥 대충 넘어가 이년아. 아무튼 꽃미남은 무슨? 뭐, 좀 잘생기긴 했네. 근데 왜 F4야? 3명뿐인데. 그냥 대충 넘어가라고 이년아. 괜찮아, 잔디야? 에이유 걸! 그러니까 앞을 똑바로 봐야지, 요! 뭐라고? 앞을 똑바로 안 본 건 너잖아!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알려줬어, 우리의 존재. 그런데도 비키지 않고 우리 알트F4의 길을 막은 너. This is your fault! 뭐라고? 진짜 재수없다, 너희들! 뭐? 알아서 비키라고? 너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니네 진짜 별로거든! 그쪽은 진짜 수염부터 아저씨 같은 거 알아요? 그런다고 뭐 중요한 멋이 생기는 줄 아나 본데! 맞아요. 중화하니 멋있네요. 이쪽은 생긴 것 자체가 그냥 아 씨발 잘생겼다. 아 씨발. 그리고 당신! 진짜 아 제발 저랑 사귀어주시면 안 될까요? 어쨌든 당신들 얼른 사과해!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나도 그냥 넘어갈 테니까! 야 미쳤어? 이 사람들은 세계 3대 메인보드 제조회사 중 하나이자 품질과 혁신으로 널리 알려진 최강의 제조사 기가바이트사의 회장님 아들들이란 말이야. This is no I.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But 너의 용감아 싫지 않아. 미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RGB 꽃에 영혼을 담아 얍얍얍. 짤잔디 넌 빠지면 못 돌아와 얍얍얍. 어루스에 빠지면 못 헤어나와 얍얍얍. 싫어, 옌병을 하네 진짜. 짤잔디 넌 이제 내 girlfriend다. 진짜. 하, 뭐야 진짜 재수없다. 어머. 그 결정에 있는데요. 짤잔디는 제가 뺏겠습니다. 마치 부쉬에서 튀어나와 바론을 뺏듯이. 적에게 당했습니다. 무슨 소리! 짤잔디는 내 여자라고! 근데 오빠는 왜 교복을 안 입고 축구복을 입고 있어요? 그냥 대충 넘어가 이년아! Shut the fuck up! 선택은 짤잔디에게 맡기도록 하지. 자, 선택해라 짤잔디! 우린 기가바이트 어로스 게이밍 라인으로 게이밍에 최적화된 메인보드! 어로스 익스트림 엘리트 마스터 Z690 시리즈다! DDR5 아키텍처 지원은 물론이고 익스트림 메모리 라우팅에다가 안정적인 SMD 슬롯까지 구현한 미친 성능의 서멀 반응 암호 쿨링 설계가 되어 있어! 아무리 고사양 게임을 돌리더라도 온도를 낮게 유지시켜주는 최강의 안정성! 자, 선택해 짤잔디! 와, 결정했어! 너희 셋이랑 전부 사귈래! 에이유, 짤잔디. 지금 우리 알트F4를 상대로 양다리도 아니고 대놓고 삼다리를 걸치겠다는 거냐? 응! 당찬 모습이 마음에 드는군. 좋아, 우린 오늘부터 네 남친들이다! 그렇게 짤잔디와 어로스 삼형제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런 씨발! 어로스, 인텔. 기가바이트 어로스가 쏜다! 우리 짤툰 독자님들을 위해 기가바이트에서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산삼보다 귀하다는 RTX 3060 어로스 엘리트 V2 그래픽 카드!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